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외로이를 주의 귀한 백성으로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 귀한 성로이로 모이고 함께 주님의 몸과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44장 찬송.
고백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감사의 예식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성의 회복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서 주님 위해 생명 다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이미 다짐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의지가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런 무너진 헌신의 모습,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 이 살을 먹으면서 이 피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성도가 거룩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자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가 거룩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실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여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노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상에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실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현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실현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방법을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자신의 살과 피를 친히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무한한 풍성함이 넘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풍성하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숨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은혜는 오늘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룩한 특권과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지극한 사랑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인적인 축복 속에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강건함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무엇이 소원입니까? 나의 목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장로님들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이 잘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식에 이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짐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내 전인적인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 우리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모습 내놓고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 몸을 아끼게 하신 그 귀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를 이루었으니 이제 서로 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회를 계획하고 노회가 계획되어서 시작되어지면 서로 자기의 이 주장을 앞세워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을 나누고 떡을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다라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사하고 끌어안고 그러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바로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거기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십자가 그래서 네 번째 십자가가 골고다 산상에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거기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 외에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쏟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의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회와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성찬